세계적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수상자가 된 봉준호 감독.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무려 4관왕이 됐죠. 와우! 외국어 영화에 특히 인색해 미국 로컬 영화제라는 말까지 듣는 아카데미에서 평단은 물론 대중의 극찬을 받으며 한국 최초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그런데 아카데미상,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요? MBG 아카데미 상식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해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미국 LA 돌비극장. 극장 주변엔 영화에 공헌한 사람들의 별 모양 명패가 바닥에 줄지어 있는 명예의 거리가 있고요. 시상식 전에 유명 배우와 영화 제작자들이 입장하는 레드카펫이 극장 앞에 깔리죠. 지난 1961년부터 깔기 시작한 레드카펫은 설치에 드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3천만 원 정도 들고요.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갈 후보들을 실어 나르는 리무진이 무려 700대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모든 영화인들이 꿈꾸는 오스카 트로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중세 기사가 장검을 든 모양으로 길이가 34cm 정도 되고요. 순금은 아니고 합금으로 만들어진대요. 중세 기사 밑에 받침대는 영화 필름을 감는 릴 모양이라고 하네요. 오스카 수상자는 전체 9,500여 명의 아카데미 회원 중 투표권을 가진 8,400여 명의 투표로 정해지고요. 이 중에 한국인도 40명 있다고 해요. 와우! 올해 작품상 선정을 위해 살펴본 영화는 모두 344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취재 경쟁도 정말 치열한데요. 아무 언론사나 시상식장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해엔 1,678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했지만 18%인 309개 언론사만 입장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후달달. 지금까지 한국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 단 한 편만이 외국어 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아카데미는 한국 영화의 불모지였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의 수상. 그것도 주요상인 작품상과 감독상을 휩쓸며 4관왕이 되며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로 썼고요. 92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로는 처음으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